주사는 무서워. 아, 해보세요. 아... 양치질을 잘해야겠네요. 세균이가 있어요. 주사를 맞아야겠네요. 간호사, 그래. 네, 주사요. 아, 선생님, 안 돼요. 아,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요. 한 개도 안 아파요. 주사를 잘 맞아야 병에 안 걸리죠. 우리 똘똘이가 잘하네. 응? 똘똘이는 주사 안 무섭지? 그럼! 난 엄청 용감하니까! 그래? 이상하네. 전에는 주사 무섭다고 그랬었는데. 그땐 나가였으니까 그렇지! 이제 언니라서 안 무섭거든! 그래, 내일 예방주사 맞으러 갈 거야. 뭐? 예방주사? 지금? 아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 주사 맞아야지. 똘똘아, 얼른 내려와. 똘똘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주사 안 맞아도 돼. 진짜? 우와, 신난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다! 나가, 나갈래, 나가! 우와, 엄청 크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궁금하니? 이건 바로 네가 맞을 조상이다! 똘똘아, 왜 그런당? 얘들아, 나 어떡하지? 좀 이따 주사 맞으러 가야 되거든. 주사? 엄청 뾰족한데 찌르는 거 있당. 너무 미리부터 겁먹는 거 아니야? 넌 엄청 용감한 꼬마 아닌가? 근데 그래도 주사는 무서워. 똘똘아, 일어났어? 병원 가게 얼른 내려와. 어떡해, 벌써 시간 됐나 봐. 꼬마, 넌 잘할 수 있다. 생각보다 안 아플걸? 아니야, 아플 거야. 얘들아, 갔다 올게. 슝. 똘똘랑. 아! 맞다, 맞다! 잠깐. 아, 무서울 때 외우는 주문이 있었는데. 주문? 아, 용기의 주문인데 어떻게 하더라? 아, 그러니까. 아! 생각났다! 아브라 타타? 아브라 타타! 이렇게 하는 거야! 아휴, 저게 뭐야? 뭐해? 얼른 들어와! 주사 맞기로 엄마랑 약속했지? 약속 잘 지켜야지. 나 집에 갈래. 주사 맞고 나면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우리 현석, 주사 이번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사 두 번 맞아야 돼요. 엄마, 나 주사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왜? 내 느낌은 내가 밥을 잘 먹으니까 병이 안 걸릴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똘봉이, 똘똘이, 똘랑이 들어오세요.
아파요. 아, 진짜 아파요. 똘랑이 오세요. 우리 똘랑이 주사 맞자. 오빠, 엄청 아파? 주사기 엄청 커? 어, 장난 아니야. 어, 주사기 진짜 크고 진짜 아파. 아, 어떡해. 아브라카다! 아브라카다! 이렇게 하면 안 무서울걸? 아브라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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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타타. 아브라타타! 응? 어? 정말 용기가 생겼어! 루야, 루야. 오, 우리 똘랑이 잘했네. 오, 괜찮아, 괜찮아. 똘똘이, 오세요. 아이쿠, 용감한 꼬마네. 우리 똘똘이 일단 입부터 볼게. 아, 해볼래? 아, 귀도 깨끗하고. 자, 이제 선생님이 안 아프게 요 팔에다 주사를 놓을게. 주사다. 에이, 아니야, 난 주사 안 무서워. 아브라타타! 어? 아브라? 재밌는 친구구나. 선생님이 주사 맞고 아브라타타, 이 사탕도 줄게. 아브라타타. 자, 힘 빼고. 아브라타타, 아브라타타, 아브라타타. 안 아파요? 주사 무서워! 어? 아이쿠야! 어머! 똘똘아! 어머, 어떡해! 아, 죄송해요! 꼬마야, 가만히 좀 있어! 엄마! 엄마! 엄마, 꼬마야! 똘똘잉, 주사 잘 맞고 있으려나? 아브라타타! 그거 정말 효과 있는 거야? 뭐, 그럴걸? 너 빨리 나오지 못해! 싫어! 이 녀석이 진짜! 어? 예? 가만히 있어! 아파, 아파, 아파! 다 됐습니다. 응? 끝났어? 주사했어? 아휴, 그래. 이상하다. 별로 안 아프네. 선생님 말 맞지? 아이고, 힘드네. 아휴, 힘들어.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주사 잘 맞아야 돼. 응? 왜? 이번에 맞았는데 왜 또 맞아?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예방주사는 매년 맞아야 되거든. 아, 주사 싫은데. 근데 엄마, 엄만 주사 안 무서워? 엄마도 주사 무섭지. 정말? 엄마도 무서워? 그럼, 당연히 무섭지. 무서운데 참는 거야. 아, 맞다, 엄마. 그러면 내가 무서울 때 하는 주문이 있는데 앵두가 알려줬는데 진짜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엄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꼬만, 주사 잘 맞았나 본데? 다 내 주문 덕분이지 뭐! 아브라타타! 딱지치!
뛰기. 아싸, 넘어갔네, 넘어갔어. 어이, 또 졌네. 오빠 뭐해? 딱지치기. 딱지치기? 딱지로 이렇게 쳐서 넘기면 이기는 거야. 우와, 잘 맞겠다. 오빠, 나도 할래. 안 돼, 넌 다섯 살이라서 어려워. 아니야, 나도 잘할 수 있어. 오빠 딱지 많네. 한 개만 빌려줘. 아, 나도 별로 없어. 그리고 지면 딱지 뺏기는 거란 말이야. 그냥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엄마! 엄마, 나 딱지 사게. 500원만. 딱지? 우리 똘똘이 딱지치기 하려는구나. 아빠도 어릴 때 많이 쳤는데. 자, 여기 500원. 대신 이번 한 번만이야. 알았어. 멍실아, 가자. 딱지 여기 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멍실아, 이거 봐봐. 딱지 엄청 예쁘게 생겼지? 과일 모양이장? 응. 딸기, 바나나, 포도야. 아무도 없장. 뭐야, 뭐야? 다 집에 갔네, 집에 갔어. 나도 딱지치기 해보고 싶었는데. 너 혹시 딱지 치러 왔니? 응? 너 나랑 딱지 칠래? 우와, 엄청 예쁜 딱지 많다. 내가 다 넘겨서 다 내 거야지. 가위바위보. 아싸, 내가 먼저. 지고 돌려달라 하기 없기다. 우와, 엄청 예쁘게 생긴 하트 모양 딱지네. 이것도 다 내 거다. 똘똘이 잘해랑. 이야, 내 거. 뭐야, 뭐야? 엄청 못하네. 이상하네. 이제 내 차례야. 우리 누나 파이팅이야. 넘어갔다. 우리 누나는 태권도 빨간 띠라서 딱지도 엄청 잘 치거든. 역시 우리 누나가 최고야. 딱지 또 없지? 우린 이제 간다. 내 딱지 돌려줘. 어? 그런 게 어디 있니? 지면 끝난 거지. 내 딱지, 내 딱지. 아, 오빠, 딱지 한 개만 줘, 제발. 아, 나도 아까 다 잃어서 별로 없다니까. 진짜야, 이번에 하면. 꼬마, 왜 저러지? 똘똘이강, 딱지 쳐상 다 잃었당. 아니, 엄청 못하더라고. 맞추지도 못해.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자,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오빠 고마워. 응? 뭐야, 이 딱지는 한 개도 안 예쁘네. 다른 건 없어? 없어. 뭐? 또 안다고? 응. 오빠가 준 건 한 개도 안 예쁜데. 아까 그 언니는 예쁜 거 엄청 많았거든. 내가 이겨서 다 내 거야구. 똘똘랑 또 치면 어떡한당. 아니야, 아까는 실수한 거고 이번에는 잘할 거야. 꼬마, 그럼 지금 한번 쳐보겠어? 그래? 나 봐봐. 이야, 딱!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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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맞추지도 못하네! 응? 이상하다. 다시? 얍! 아, 왜 안 맞지? 어휴, 안 되겠네. 얍! 얍! 아, 진짜, 왜 안 되는 거야? 딱지. 딱지! 우리 똘똘이 잘 안 되나 보네.
되게 어려워. 아빠 봐봐. 이렇게 잘 조준해서 하나, 둘, 셋. 우와! 어떻게 했어? 똘똘이 네가 너무 세게 치려고만 해서 그래. 딱지는 정확하게 치는 게 더 중요해. 다시 해봐. 우리 똘똘이는 아빠 닮아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다시 해볼게. 완전 성공! 딱지치기 다시 하자. 어? 그래. 대신 또 치고 돌려달라면 안 돼. 가위바위보. 설마 또 그냥 막 치는 거 아니야? 아니당. 연습했으니까 잘할 거당. 자, 내려놔. 넘어갔다. 아이고, 또 치겠네, 치겠어. 기다려. 아직 하나 남아있다. 어차피 쟤는 엄청 못해. 맞아. 절대 못 넘길걸. 하나, 둘, 셋, 얍! 우와, 넘겼다! 우와, 드디어 넘겼다! 하트 딱지! 이야! 어? 얘들아, 나 잘하지? 달달해! 잘한다! 좋아하지 마. 아직 딱지 많거든. 얍! 성공!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한 장 남았다. 하나, 둘, 셋, 얍! 이겼다! 다 잃었어. 똘똘이 잘했짱. 내가 이길 줄 알았다니까. 내 딱지, 내 딱지 어떡해. 누나 울지 마. 왜 울어? 내 딱지 다 뺏겼잖아. 내 거 빼고 돌려줄게. 진짜 주는 거야? 뭐야 뭐야! 힘들게 이겼는데 왜 돌려줘? 왜! 언니가 너무 슬퍼하잖아. 정말 잘했다, 꼬마. 아, 잠깐! 아, 자, 이거 내가 아끼는 팔찌야. 너 줄게. 우와! 팔찌 엄청 예쁘다! 고마워, 언니!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응! 아, 그리고 너 이름이 뭐야? 난 똘똘이! 다섯 살! 히! 야, 우리 똘똘이 딱지치기 잘하네.
아빠한테 왜 이렇게 잘해? 아빠 닮아서 그럴걸. 그래, 우리 똘똘이 아빠 닮았지? 그럼 난 엄마 닮아서 못하나? 뭐? 엄마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리 줘봐. 토끼 언니를 찾아주세요. 얘들아, 가만히 있어야 해. 똘똘이랑 아직 멀었짱. 뭐야 뭐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제 조금 남았어. 됐다. 우왕, 진짜 뭉실이랑 똑같짱. 아, 어디 오, 진짜 비슷하네. 잘 그렸다 꼬마. 나 잘하지. 근데 똘똘이랑 우리 숨바꼭질 하기로 했짱. 아, 맞다, 얘들아 가자. 여보세요? 아, 세연 엄마 도착했어요? 아, 케이크요? 아유, 그냥 오셔도 되는데. 네, 그럼 조금 이따 봬요. 어, 똘똘아, 조금 이따 엄마 친구 놀러 오는데 너 세연이 기억나지? 세연이? 아, 나 좀 기억나. 4살 때 키즈카페에서 놀았었잖아. 응, 맞아. 조금 이따 놀러 온다고 했으니까 같이 놀아, 알았지? 응, 알았어. 얘들아, 가자! 꾹꾹 스무랑 머리카락 부인당. 꾹꾹 스무랑 머리카락 부인당. 다 숨었짱? 이제 찾는장? 우와! 토끼다! 훌쩍훌쩍 언니를 잃어버렸어요. 훌쩍. 니네 언니가 누군데? 다른 토끼야? 아니요, 아니요. 언니는 절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놀러 왔다가 언니랑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지? 아, 그게! 영희나! 왜 자꾸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냥이야, 토끼가 언니를 잃어버렸대. 그럼 너희 언니가 있던 곳에 다시 가면 되지 않나? 그게 너무 놀라 막 뛰어다녔더니 어딘지 모르겠어요. 토끼, 너 몰랐네. 원래 엄마를 잃어버리면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언니는 못 만나요? 훌쩍훌쩍. 우와, 언니야. 토끼야, 울지 마. 우리가 찾아줄게. 네? 정말요? 똘똘랑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는당? 잠깐만. 토끼야, 언니 어떻게 생겼어? 우리 언니는 예쁘게 생겼어요.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어? 우리 언니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똘똘이 원래 그림 잘 그린장. 이상하네. 왜 그런장?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야, 저기 쟤 아니야 쟤? 어디? 옆으로 쟤 똑같이 생겼네. 그런가? 저 꼬마는 옷이 노란색이다. 그럼 저기 저 사람 아니짱? 안경을 안 썼는데? 어? 지렁이다. 지렁 지렁아, 안녕. 너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봤어? 지렁 못 봤지롱. 뭐야 지렁이, 쟤는 눈이 없는데 당연히 안 보이지. 잉? 뭐야 갑자기 깜깜하네. 갑자기야. 아유, 깜짝 놀랐잖아. 미안. 누구예요?
무서워요. 아이, 무서워하지 마. 깜깜이는 착한 개야. 아, 깜깜아, 너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봤어? 엄마, 나 봤어. 정말? 거시기고 케이크 가게 앞에서 봤어. 어? 맞아요. 우리 언니는 케이크 좋아해요. 우와, 깜깜아 고마워. 얘들아 가자. 여기도 없는 것 같다. 다른 데로 갔나? 어? 언니? 언니가 저기 있어요. 어디? 같이 가, 토끼야! 토끼 안 돼! 빨간 불이야! 위험하잖아! 아! 토끼야! 빨간 불에 건너면 위험해! 미안해요. 저기, 잠깐만! 이쪽인가? 저쪽인가? 꼬마, 우린 이쪽으로 갈 테니 넌 저쪽으로 가라. 알았어! 언니가 없으면 당근도 필요 없어요. 찌찌, 나 봤는데? 어? 누구야? 여기야, 여기. 안녕, 방울아. 근데 어디서 봤어? 이 사람 저기 들어가던데? 어? 우리 집? 똘똘이 왔니? 세연이 놀러 왔어. 세연이? 똘똘이 그림이랑 정말 똑같다. 깡총아, 어디 갔었어?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아, 그럼 토끼 언니가 바로 세연이었구나. 뭐야 뭐야, 집에 있었어? 괜히 돌아다녔네. 어머, 깡총이 찾았네. 엄마, 똘똘이가 깡총이 찾아줬어요. 똘똘아, 정말 고마워. 우리 세연이가 엄청 슬퍼했단다. 이야, 우리 똘똘이 대단하네. 다행이야, 세연아. 고마워, 똘똘아. 아, 깡총이 당근 줘볼래? 이제 잘 먹는다. 아까는 안 먹었었는데. 아, 세연아, 내 방 가서 놀래?
내 동물 친구들도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비밀의 방도 보여줄게. 비밀의 방? 아, 너무 기대된다. 너희들 엄마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 우와, 신난다. 엄마, 난 딸기맛. 전 초코맛이야. 눈이 안 떠져! 내 눈! 뭐? 똘똘아, 비눗물 들어갔어? 미안, 미안, 미안. 엄마가 얼굴 닦아줄게. 아, 싫어! 그래도 눈이 따갑단 말이야! 없어! 엄마가 너 씻기고 똘랑이도 씻겨야 한단 말이야! 아, 싫어, 싫어, 싫다고! 가만히 좀 있어봐. 목욕이 싫어요! 왔습니다. 밖에 덥당? 땀 많이 흘렸냥? 응, 몽실아. 근데 나 어린이 집에서 달리기 놀이했는데 1등했다. 정말? 똘똘이 대단하당. 똘똘이 왔니? 어머, 똘똘아. 너 왜 이렇게 더러워? 얼른 씻자. 저번에 씻었잖아. 왜 또 씻어? 왜 씻긴?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땀 냄새야. 아, 얼른 옷 벗고 준비해. 아휴, 나 좀 이따 씻으면 안 돼? 좀 이따가 언제? 바로바로 씻어야지. 너 그러다 병 걸린다? 아니야, 나 밥 잘 먹어서 튼튼해. 아휴, 시간 없어. 얼른 엄마 말 들어. 너 이리 안 와? 싫어! 엄마는 비눗물 다 들어가게 하잖아! 이번엔 엄마가 안 들어가게 조심할게. 아, 엄마도 너 목욕시키는 거 힘들어. 그렇게 싫으면 씻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엄만 이제 몰라. 아, 힘들어. 응? 무슨 일 있어? 아니, 똘똘이 그 녀석이 눈에 비눗물 한번 들어갔다고 목욕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잖아. 똘똘이가 고집이 세긴 하지. 똘똘이 얘 어떡하지? 아, 혹시 똘똘이 혼자 씻어보라고 하면 어때? 어? 혼자? 똘똘이가? 나도 어릴 적에 엄마가 씻겨주시면 괜히 더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오히려 혼자 씻어보니까 훨씬 편하더라고. 그래? 아휴, 안 돼. 똘똘이 걘 아직 너무 어려. 뭐야, 뭐야? 이게 뭔 냄새야, 뭔 냄새야? 닮은지나 방구 꼈지도? 아휴, 꼈네, 아니장, 몽실이 방구 안 꼈장. 그래? 근데 이게 뭔 냄새야? 아, 시원하다. 꼬마, 설마 목욕 안 한 거야? 나 이제 선풍기로 땀 말려서 좀 이따 해도 돼. 똘똘랑 근데 냄새 좀 많이 난당. 맞아, 맞아. 지독해, 너무 지독해. 아이고, 얼른 좀 씻어. 꼬마, 목욕은 바로바로 해야 한다. 잘못하면 병에 걸린다. 양이, 너도 엄마랑 똑같이 말하네? 난 목욕이 제일 싫은데. 왜 싫지? 왜냐면 얼굴에 물이 막 흐르면 답답하고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면 엄청 따갑고 또 귀찮고 잠이 없고 또... 그래서 계속 안 씻을 거야? 좀 이따 씻으면 되지 뭐. 냄새, 냄새, 냄새! 여보, 나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 똘랑이 일어나면 좀 돌봐줘. 어, 알았어. 다녀와. 냄새 많이 나나? 똘랑이 왜 혼자 있지? 똘랑아, 엄마 어디 갔어? 아까 니네 엄마 밖에 나가.
똑같이 냄새 똑같아. 응? 똘랑아, 너도 언니한테서 냄새나? 됐다. 이제 깨끗하나 봐. 뭐야 뭐야, 벌써 다 씻었어? 이제 깨끗해. 냄새 안 나. 아, 뭐야 뭐야, 냄새 나잖아. 지독하다. 꼬마, 머리도 감고 몸도 씻어야 냄새가 안 나지. 근데 머리는 나 혼자 못 감아.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어때? 니네가 도와준다고? 똘똘이가 좋아하려나? 아, 근데 빨간색이 따뜻한 물이장? 아유, 야, 이 털뭉치야, 넌 그것도 모르냐? 파란색이 따뜻한 물이지. 우엉, 앵도 똑똑하당. 그거 아닐걸? 빨간색이 따뜻한 물이다. 얘들아, 근데 언제 시작해? 이제 시작할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얼굴에 물이 흘러서 막혀. 꼬마, 당황하지 말고 입으로 천천히 숨 쉬어봐.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여보. 겁먹지 마. 물로 닦으면 된다. 이제 안 뜨겁네? 내 말 맞지?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좋네. 좋아. 우와, 씻으니까 기분이가 좋네. 똘랑이 왔네? 똘랑아, 언니랑 목욕놀이 할래? 깜빡 잠들었네. 어? 물감. 근데 물감이 어디 갔지? 아, 우리 똘랑이 깨끗해졌다. 똘랑아, 이번엔 언니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전. 아이, 아이, 아이. 우와, 빨간색 넣으니까 오렌지색이 되네. 주스? 놀랑아, 이건 오렌지 주스 아니야. 너 뭐했어? 어? 엄마! 나 똘랑이랑 같이 목욕했어. 그래? 잘했네. 아빠가 씻겨줬어? 아니. 그럼 설마 네가? 응. 머리도 감고? 응. 똘랑이도 내가 다 해서 씻겨줬지. 정말? 어머머, 우리 똘똘이 대단하네. 엄마 깜짝 놀랐어. 히히히, 혼자 씻으니까 재미있고 별로 안 어렵던데? 어머구, 그랬죠. 근데 엄마, 나 좀 배고프다. 어, 그래 그래. 그렇잖아도 엄마가 도넛 사왔어. 만세, 맛있겠다. 똘랑아, 우리 도넛 먹자. 당신 왔어? 여보, 우리 똘똘이가 글쎄 혼자 목욕을 했지 뭐야? 뭐? 정말? 야, 우리 똘똘이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아, 근데 혹시 내 물감 못 봤어? 깜빡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물감이 안 보여서. 물감?
똘똘. 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엄마 뭐 꼴라? 아니야, 잘했다고. 우리 똘똘이 최고. 그럼 난 최고지. 그래. 우리도 놀러 가요. 똘똘아, 엄마 청소하게 좀 치워줄래? 엄마 안 돼 안 돼. 나 지금 똘랑이랑 여행놀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청소는 언제 하고? 다음에. 다음에 언제? 얼른 해야지. 엄마, 근데 우린 왜 놀러 안 가? 어? 놀러? 현선이랑 순진이는 다 놀러 갔는데 왜 맨날 우리만 안 놀러 가? 어, 그래. 뭐 다음에 가자. 다음에. 다음 언제? 어, 한 열밤 자고? 아, 열밤 안 돼. 엄청 멀잖아. 지금.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어디 놀러 갔다 올까? 응? 놀러 가자, 아빠. 당신 일도 많다며. 괜찮아. 하루쯤 미루지 뭐. 그럼 내일 아침에 아빠 차 타고 놀러 가자. 칫솔, 치약, 수건. 또 챙길 거 없나?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특히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오늘 비 오나 봐요. 강한 비바람이 뭐?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어머, 어떡해. 여보,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늘 비 온대. 어떡하지? 놀러 못 가겠는데? 아, 이거 큰일이네. 똘똘이 녀석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엄마! 뭐해? 빨리 출발 안 해? 똘똘아, 그게 그러니까. 오늘 비 오고 바람 많이 불어서 놀러 못 간대. 응? 비? 아닌데? 봐봐, 지금 햇님 있는데? 아, 그게 지금은 안 오는데 조금 있다 태풍 때문에 바람 불고 비도 많이 온대. 그럼 놀러 안 가? 대신 다음에. 안 돼, 지금 갈 거야. 가기로 약속했잖아. 똘똘아, 다음에 꼭 놀러 가자. 엄마가 약속할게. 응? 싫어, 다음에 싫어. 오늘 간다고 했잖아. 그럼 어떡하니. 비 와서 할 수 없이 놀러 못 가는 건데.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 방구쟁이, 말썽쟁이야. 녀석, 엄청 서운하겠네. 엄마, 그럼 나 게임해도 되죠? 넌 얼른 숙제해야지. 꼬마,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오늘 비 온다고 해가지고 못 놀러 간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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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안 오는데? 그러니까 비 한 개도 안 오는데 엄마 아빠 맨날 다음에 간다고만 하고. 그냥 똘똘이 너 혼자 놀러 가면 안 되나? 응? 나 혼자? 얘들아, 우리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응? 어? 똘똘랑, 근데 차도 없는데 어떻게 놀러 간당? 몽실아, 걱정하지 마. 나 차 있어. 으쨔. 다 됐다. 아우, 귀찮아, 귀찮아. 괜히 말했네, 괜히 말했어. 갱두야, 같이 놀러 가면 재밌을 거야. 얘들아, 준비됐지? 오케이, 짱. 자, 이제 출발. 어? 쟤 어디 가지? 이따 비 온다고 했는데. 응? 얘들아! 바다야! 꽃도 엄청 많고 나무도 엄청 많아! 짠! 얘들아, 예쁘지? 예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지?
내가 다 준비했지. 앵두는 해바라기 씨, 양이는 고양이 밥, 몽실이는 개껌. 우와, 맛있겠다. 그리고 나는 초콜릿도 엄청 많이. 이제 먹자 얘들아. 똘똘아, 밥 먹자. 배 안 고프니? 어서 내려와. 똘똘이 안 내려와? 똘똘이 많이 속상했나 봐. 대답도 안 하네. 아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냥 조금 이따 먹으라고 하는 게 어때? 그래도 되나? 봐봐, 봐봐.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좋네, 좋아. 아, 맛있었다. 나도 잘 먹었다, 꼬마. 그치? 놀러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응? 나비다. 나비야, 안녕. 여기서 뭐하니? 조금 있으면 비바람이 불 거야. 어서 집으로 돌아가. 응? 어, 비바람 없는데? 어머, 날씨 흐려진 것 좀 봐. 놀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여보, 집에 창문들 좀 닫아야겠다. 똘봉이 너도 네 방 창문 닫을래? 네. 꼬마,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 똘똘랑 집에 가자. 싫어, 텐트에서 자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 어? 안 돼. 똘똘랑 텐트가 도망간다. 똘똘이 방 창문도 닫았어? 어, 아니. 저 똘똘아, 곧 비 올 것 같은데 창문 좀 닫아줄래? 똘똘아, 아직도 기분이 안 좋... 응? 여보, 똘똘이가 안 보여. 어, 맞다, 똘똘이 아까 밖에 나갔어요. 뭐? 뭐라고? 저기잖아. 멈췄짱. 됐다. 얘들아 꼭 잡아. 이제 절대 못 도망갈 거다. 똘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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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 놀이터에 가볼게. 당신은 철수 선생님 병원 쪽에 한번 찾아봐. 어, 그래, 알았... 어? 뭐야? 저거 설마... 똘똘이? 똘똘아! 똘똘아! 어? 똘똘아! 똘똘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어지러. 엄마가 태풍 때문에 비 많이 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난 엄마 아빠가 놀러 안 가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엄마 아빠가 다음에 가자고 했잖아. 맨날 다음이래. 그렇게 놀러 가고 싶었어? 그럼 우리 놀러 가자. 언제? 다음 말? 아니,
지금? 응? 여보, 준비 다 됐지? 얼른 출발하자. 에이, 난 놀러가기 싫은데. 진짜 지금 놀러가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놀러가려고 준비 다 해놨지. 우와, 멋있어! 엄마 아빠 차고 차고 차고! 자, 너희들 준비 다 됐지? 네! 자, 이제 출발! 아빠, 나 이번엔 꼭 한 번 잘 거야. 그래. 동상이 좋아요. 아이쿠 꽥. 아이쿠 꽥. 똘똘이 엄청 웃긴장. 똘랑아 재밌어? 꽁. 아이쿠 꽥. 아유, 우리 똘똘이가 동생이랑 잘 놀아주네. 엄마, 똘랑이랑 계속 놀아서 힘들어. 이제 엄마가 놀아주러. 똘랑이, 엄마랑 놀까? 똘똘, 똘똘. 이거 봐. 엄마, 근데 똘랑이는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왜긴, 똘똘이 네가 잘 놀아주고 돌봐주고 또 예뻐하니까 그렇지? 똘랑아, 언니가 제일 좋지? 자, 알았어. 언니가 또 재밌는 거 해줄게. 아빠가 방구를 꼈어요. 근데 원래는 내가 꼈지요. 아빠는 이브러쉬 했어요. 근데 원래는 내가 했지요. 나 왔어. 어머, 상희야. 어서 와. 정말 오랜만이다. 똘랑아, 이거를 여기 다 놓으면 돼. 응, 여기. 망가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어머, 똘똘이가 동생도 잘 돌봐주네. 똘똘아, 인사해. 엄마 친구야. 예, 안녕하세요. 우리 똘똘이 많이 컸네. 아, 수지야, 너도 인사해. 안녕. 내 이름은 수지야. 오, 안녕 안녕. 나는 똘똘이야. 5살. 똘똘아, 엄마 수지 엄마랑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 같이 사이좋게 놀아. 알았지? 응, 알았어. 수지야, 얘는 몽실이고 얘는 앵두야. 그리고 얘는 내 동생 똘랑이야. 어머, 귀엽다. 우리 똘랑이 귀엽지? 근데 똘랑이 얘는 나만 좋아해. 똘랑아, 언니한테 와. 내가 좋은가 봐. 똘랑이라고 했지? 언니 이름은 수지야, 수지. 꿀. 아, 귀여워. 똘랑이 갑자기 왜 그런장? 똘똘이가 동생 잘 돌봐주더라. 똘랑이가 똘똘이를 엄청 잘 따르거든. 똘똘이도 동생 예뻐하고. 어? 블록이 좀 모자라네. 응? 언니 주는 거야? 고마워, 똘랑아. 뭐야, 나도 블록 별로 없는데. 똘똘이 너보다 체랑 노는 게 더 좋은가 보네. 아니야, 앵두야. 똘랑이가 나 엄청 좋아해. 봐봐. 똘랑아, 언니가 재밌는 거 해줄까? 아빠가 방구를 꼈어요. 근데 원래는 내가 꼈지요. 안 되네, 안 돼. 똘랑아, 똘랑아, 언니 봐봐. 쿵, 아이쿠, 뿌엥. 쿵, 아이쿠, 뿌엥. 쿵, 아이쿠, 뿌엥. 아유, 이제 그만해, 그만.
놀랑이 안 보고 있잖아. 저거 봐, 저거 봐. 아주 홀랑 넘어갔네, 넘어갔어. 자, 맛있는 딸기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어? 이거 내 거야. 그럼 우리 이걸로 놀까? 이것도 내 거야. 너 왜 그러니? 왜 그러긴? 원래 내 건데. 똘똘이 너 왜 자꾸 나쁘게 하니? 내가 뭐가 나빠? 이건 원래 내 거고 똘랑이도 네 동생 아니고 내 동생이야. 흥, 그러니? 그래도 똘랑이는 너보다 날 더 좋아할걸? 아니거든. 똘랑이는 날 제일 좋아하거든. 봐봐, 봐봐. 이리 와, 똘랑아. 이리 와. 여기, 여기. 이리 와, 똘랑아. 언니한테 와. 아, 여기, 언니한테 와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 하는 거지? 깜짝이야. 똘랑이한텐 누가 더 좋은지 물어보고 있장. 이리 와, 똘랑아. 그거야, 당연히. 아, 여기, 꼬마를 제일 와야지. 좋아하지 않나? 이쪽으로. 영아, 네가 몰라서 그래. 지금 똘똘이보다 제일 더 좋아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리 와, 똘랑아. 이리 와, 똘랑아. 언니한테 와. 이리 와. 이리 와, 똘랑아. 언니한테 와. 여기야, 이리 와. 똘랑아. 안 돼. 옳지, 옳지, 옳지. 똘똘랑. 똘랑이 우유 좋아하잖아. 고마워, 몽실아. 똘랑아. 여기, 맘마 있어, 맘마. 맘마, 맘마. 와, 똘랑아. 잘했어. 언니한테 왔어? 고마워, 똘랑아. 똘랑... 똘랑이다. 이제 너 안 놀아줄 거야. 수지랑 많이 놀아놔. 그거는 여기. 꼬마, 꼬맹이는 아직 아기라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널 제일 좋아할 거야. 아니야, 똘랑이 나보다 수지를 더 좋아해. 나도 이제 재밌게 안 해줄 거야. 볼록놀이도 같이 안 하고 노래도 안 해줄 거야. 똘랑이는 이제 하나도 안 귀여워. 똘똘랑. 우리 똘랑이 똑똑하네. 잘했어요. 수지야, 이제 집에 가자. 어? 뭘? 벌써요? 엄마, 근데요, 똘랑이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안 돼요? 우리 수지, 똘랑이가 좋은가 보네. 똘랑이는 똘똘이 동생이잖아. 근데요, 똘랑이가 저를 더 좋아해요. 정말? 네, 이모 진짜예요. 치. 그럼 똘랑이한테 물어볼까? 똘랑아, 똘똘이 언니가 좋아, 수지 언니가 좋아? 똘똘? 어? 똘랑아,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 똘똘이 언니가 좋아? 똘똘, 똘똘! 뭐래? 뭐래? 뭐라는 거야? 똘똘이가 더 좋다고 했짱. 똘똘, 똘똘. 똘랑아. 똘랑아, 언니가 아까 화내서 미안해. 똘똘. 갑자기 얘들이 또 왜 이런데? 안녕히 가세요. 상희야, 조심히 가. 아, 맞다. 소지야, 아까 화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화내서 미안해. 똘똘이 너는 동생이 있어서 좋겠다. 수지야, 엄마가 동생 낳으면 똘똘이처럼 동생 잘 돌봐줄 수 있어? 네! 제가 다 돌볼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정...
해야지. 동생 생기면 동생이랑 같이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알았어. 고마워 똘똘아. 똘랑이도 안녕. 잘가. 안녕. 뚜뚜. 뚜뚜 바바. 똘랑아, 언니가 방에 가서 또 재밌는 거 해줄까? 똘랑아 가자. 그러지 말고 천천히 가.